안녕하세요. 피니쉬 워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스파크입니다. 스파크 19년식이고요. 키로수 이제 그냥 2300이라고 그랬나요? 2500. 2500km 뛴. 2600km네. 예, 예. 신차량이고. 아, 이 차량에 저희 고객님이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또 직접 오늘 방문하셨습니다. 이 차량에는 일단 저희 유속 증강 시스템 탄 레이싱 버전 하나만, 흡기에 하나만 장착하고 테스트용 나왔고요. 이 차량에 지금 성인 3명 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세 명 타고 지금 테스트 나왔습니다. 계속 일자로 직진 가시면 돼요. 1, 2차선으로 순간 한번 쓱 밟아도 되고요. 기아 변속도 부드럽게 되고 할 거예요. 좀 조용해졌네. 조용해지기도 엔진 진동성도 좋아지고요. 조용해져요. 네, 그리고 엑셀을 덜 밟아도 지금 엑셀을 떼보세요. 100% 그래도 계속 밀어요. 속도가 천천히 줄으면서. 그러니까 이 저 신호 때문에 제가 떼라 그런 거거든요. 항속 주행을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연비도 좋아집니다. 네. 그리고 RPM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RPM도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돼요. 그러면 RPM이 떨어졌다는 건 떨어진 RPM에서도 각 기아에서 힘을 다 쓰고 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걸 한번 느끼면서 타보시면 돼요. 에어컨 켜셔도 돼요? 에어컨 켰는데요. 켰어요? 응? 이거는 왜 오토 스톱이 안 되지? 이게 오토 스톱 차량이에요? 응. 오토 스톱 차량이에요. 아, 지금 잠깐만요. 출발하시고 저기 원래 에코 모드로 다니셨었나요? 아니에요. 그냥 오토 모드 오토 스톱으로 하고 다녔어요. 아, 그래요? 지금 오토 스톱을 뭐 눌러서 바꾸는 겁니까? 아니요, 그냥 자동으로 돼요? 이거는 바로 그냥 자동으로. 그럼 저기 올라가서 한번 이거 안 될 이유가 없는데? 그런 거 없는데? 그러니까 성태야. 예. 오면서 오토 스톱 됐잖아. 예. 그러니까 정지 있으면 시동 꺼지는 거. 예. 저기 올라가서 한번 세워보죠. 신호 걸리면. 되겠죠? 예, 안 되진 않아요. 아니,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들어가 봐야 돼요. 또 뭐 잘못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. 그런 건 없어요. 그거 이상이 있을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. 그러니까. 그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자동으로 오토 스톱 되고. 아, 자동으로 그렇게 그 저기 세팅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온 거죠? 예,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쭉 더 올라가 보실게요. 보니까 네. 저 소리가 네. 많이 조용해졌네. 예. 그리고 엑셀도 좀 덜 밟아도 힘을 써요. 그러니까 사장님 혼자 살 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한 140km, 150km가 더 탔어요 여기에.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. 거기다 에어컨 켰고 네.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. 저 밑으로 네. 해가지고
아니, 아니 여기 바로 있어요. 신호에 이렇게 있어요. 네. 세어보고 싶어가지고. 아, 이게 안 돼, 안 돼. 네, 안 되면 안 되죠. 원래는 저 언덕도 쳐보고 하는데, 일단 되는지 확인해야죠. 그게 안 되면 안 되죠. 뭐, 어저께도 온 차가 19년 소렌토 R도 오토스탑 되는 건데,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보려고. 아, 지금 하면 되겠죠. 응, 안 되면 안 되거든. 정차하고. 괜찮아요. 돼요. 그럼 그러니까 치자고. 브레이크를 밟고. 좀 있다가. 아니, 네. 아까는 안 됐거든. 아,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어느 정도 됐을 때니까 옆으로 낄 수가 있으려나? 저 언덕도 한번 쳐보는 그래, 게 힘을 한번 느낄 거다. 예, 예, 예. 아, 여기가 시나 걸렸으니까 다음 시내에 직진해서 가죠. 아, 그렇게? 네네. 아, 그러니까 안 될 이유가 없는데, 그럼 안 되죠. 뭔 우리는 또 나름대로 자동 장착했는데. 아까 안 돼가지고. 어, 안 되지? 이 소리를 나올 수밖에 없죠. 아, 그럼요, 맞습니다. 어? 이게. 지금, 어찌됐든 간에 저희 거를 하고 나면, 이 경차들이 RPM이 좀 높은 데서 바뀌어요. 그 RPM이 떨어질 거니까 한번 그거 느껴보시고, 기아 변속도, 상당히 부드럽게 더 돼요. 어떻게 보면은 미션이 툭 치면서 기아 바뀌는 게 느껴지셨다면 그런 게 이제 거의 안 느껴지듯이 바뀌어버려요. 아. 예.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안 보고 오셨고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되든 운전을 이제 업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런 민감한 게 혼자 타고 가실 때 포천에서 이제 내려드리고 의정부 내려드리고 포천 혼자 가실 때 타보시면 야, 차 더 가벼워졌는데 확실히 가벼워졌으면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. 예. 우리 영상을 보고 오셨으면은 영상 전혀 네, 안 봤어요. 저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멘트를 많이 듣고 익숙해서 오시기 때문에 변화값을 아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 고객님께서 소개를 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이게 도대체 뭔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니까 잘 모를 수는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느끼면서 타보세요. 저 정도 언덕 올라갈 때 원래 어땠는지 이걸 달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걸 느끼시면서 타시면 돼요. 네. 알았습니다. 예, 언덕 한번 쭉 가보세요. 아니, 그냥 계속 이쪽으로 진행돼. 아무데나 편한 대로. 예, 일로 예, 직진하면 돼. 네. 요 차선으로 가도 돼요. 네. 이 차선으로 가면 되죠. 네, 네, 괜찮아요. 갈로 가도 돼요. 센터가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. 네, 부드러워지죠. 네. 타면서 더 좋아지고요. 아, 그러구나. 네. 일단 소음이 조금 많이 있죠. 그러죠. 덜하다는. 예. 네.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이 시동 켜져있는지 모르고 눌렀다 껐다 다시 켜게 된 거예요. 아, 차가 원래 잘 나갔네요, 사장님. 예? 네? 경차가 이렇게 경쾌하게 올라오지 못하거든요, 원래 대부분이. 근데 사장님 관리 잘 하신 것 같네요. 몇 개 안 된다. 네. 쭉 한번 밟아보세요. 탄력 받는 거 한번 해보세요. 좀 밟는다 생각하고 쭉 밟아보세요. 그리고 가속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. 여기는 평지만. 가속이 별로 안 올라가네. 그 RPM은 별로 안 올라가지만 속도는 빨리 붙고 120 이상 지금 나가는 거예요. 네, 자 이제 엑셀 떼 보세요. 그래도 계속 밉니다.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오히려 이제 신호 보고 조금씩 속도 줄여야 되고. 그러니까 이 항속 주행이라고 하거든요. 100km가 됐든 80km가 됐든 달리다가 멀리 신호가 있거나 그 신호가 걸리거나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 엑셀부터 떼서 그 상태로 쭉 계속 밀고 가면 이 속도가 천천히 떨어져서 계속 가는 거죠. 그러면 네. 연료 절감이 뭐 제대로 되네. 그렇죠, 그렇죠. 원래 이것도 네. 오토수돕이라는 네. 것도 연료 절감으로 해가지고 나온 맞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한 3분의 1 정도가 네네. 절감이 내가 여기 아까 뭐 그 뭐야 핸드폰에다가 네네네네. 그걸 기록을 하는데요. 네네. 그걸 보니까 3분의 1이 1 정도가 덜 들어가는 아, 맞아요. 느낌이 들어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거 하면은 더 좋아질 거예요. 더 좋아지겠죠. 그렇게 좋아지는 거 있으면 또 전화도 한번 주시고 제가 오늘 자가 끝나고 나면 명함 문자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타보시는 거 좋아지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. 네, 알았습니다.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 60, 한 70, 80 정도 맞춰놓고 엑셀 뛰잖아요.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선 계속 미니까 운전할 때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. 속도가 안 떨어지고 계속 밀고 가요. 한 60 넘어서 네. 70 정도? 네. 아, 지금 떼보세요. 지금 거의 70에서 뗐거든요. 속도 얘기 한번 더 올라가네? 보세요. 올라간다. 이제 80까지 갈 거예요. 이 경사도에서. 이해됐죠? 올라가는데 네. 계속? 저기 신호가 안 걸리면 계속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. 그러면 공짜로 한 500m, 600m, 700m를 그냥 가는 겁니다. 네,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이제 속도 줄이시면 네, 되고요. 네. 이거예요. 아, 이거구나. 네, 원래 엑셀 뛰면 땡기잖아요.
내가 여기서 유턴하면 돼? 그 부분을 개선되게 되죠. 여기서 카바를 이제 해보면. 네, 그렇죠. 유턴하면 약간 오르막이니까 힘도 한번 써보셔도 되고요. 아마 이렇게 힘쓰려고 밟으면 소음이 더 있었을 거예요. 그게 조용해졌다고 길드페어가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내가 네. 좀 해보니까 좀 조용해졌죠. 예, 네, 그거예요. 그게 뭐냐면 원래 힘이 딸리면 힘쓰려고 앙 거리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조용해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 유속 중강 시스템으로 인해서 엔진에 무리를 안 주면서도 힘도 쓴다는 얘기예요. 예. 네. 아, 이걸 누가 경찰하라 그러냐고 지금. 예. 네. 근데 내가 이걸 네. 해보는데요. 네. 정찰하고 생각을 안 해요. 내가 그러니까, 이걸 하기 전에도. 그러니까 말이야. 이걸 정찰하고, 아니, 축소 고객은 아시잖아. 네, 거기를 120km 올라갔다 하면은 다른 차들이 못 따라온다니까. 아, 그러니까. 와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더 하겠죠, 이제. 더 하죠, 이제. 한번 다 해보세요, 그거를. 아까 올 때도 이게, RPM을 제가 유심히 계속 봤어요. 네네. 근데 지금 보니까 훨씬 더 좀 많이 떨어졌어요. 아니, 떨어져요. 네, 떨어 속도계는 올라. 지금 100km 가는데 네. 지금 엑셀도 안 밟았는데 이제 조금씩 떨어지네. 네. 괜찮아네. 네, 이런 데서는 지금 엑셀 떼고 와도 이제 내리막이 시작이잖아요. 그러니까. 엑셀 다 떼고 가시는 거예요. 아, 떼고 와도 지금 뭐. 90에서 뗐는데 한번 가보세요. 지금 이건 에코 모드나 그런 건 없죠. 에코라고 난 그거는 모르겠어요. 내가 이거에 대해 구입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. 네, 그건 없는 거 하고. 이게 여기 이제, 70 하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뭐냐면은 네. 풀옵션으로 했기 네, 때문에. 네, 풀옵션으로. 네. 뭐 다른 것은 뭐 장착을 뭐 원래 이게 경차가 뭐 1,700 들어갔어요. 아, 그래요? 정차치고는 너무 비싼 것 같아. 한 400 정도가 더 비싸더라고. 400. 전에 그 있는 그 스파크 차량하고 네네. 지금 이 스파크 차량이 한 400. 근데 400 그 들어가는 그 기준에서는 그 정도는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이 들어. 아, 그래요? 아, 그럼요. 아니, 뭐, 모든 게 다 좋아지죠. 오토스타까지 다 들어갔으면 풀옵션이죠. 풀옵션을 했어. 예. RPM에서 확실히 차이가 많아. 진짜. 나이지. 봐, 2잖아, 2. 예. 80인데, 2가 약간 안 되네요. 한 1900, 1800 되네요. 예. 그러니까 RPM이 떨어져서 힘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. 연비 분명히 좋아집니다. 한번 체크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. 그렇다고 해서 잘 나가면 밟으면은 연비 떨어지는 거고요. 예. 평소에 한 운전 습관대로 하게 되면 연비 무조건 좋아져요. 80 이 정도 밟거든요. 네네네. 아유, 그럼 괜찮아요. 이 정도 밟고 다니니까. 그리고 또 일부러라도 고속도로 한번 올려서 한번 밟아준 다음에 타면 네, 더 잘, 네, 더 가야 돼요. 더 잘 나가요. 이건 뭐야. 에이. 저 밑에 내려가서 우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가야 돼요. 아, 알아요. 네네. 나가네요, 차. 잘 나가네요, 차. 새 차라 그런 것 같은데요. 새 차라서. 아, 그것도 맞죠. 저희가 스파크 작업 많이 했는데, 이렇게 바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는 처음 하는 거니까. 잘 나가네요, 지금. 거기에 이제 또 플러스 알파 되니까 또 좋아지는 거니까. 그러니까, 네, 그렇게 그러니까. 보시면 돼요. 아니, 저도 뒤에 지금 타고 있지만은, 그 부드럽다는 그 느낌이 없고요. 네, 저도 뒤에 저렇게 RPM을 보니까 확실히 떨어진 걸 느낄 수 있어요. 네. 그런 거지. 네, 네. 그리고 아 저기 또 차 또 들어와 있네. 그리고 어차피 그 가실 때 네. 이제 또 두 분에서 타고 갈 때 또 틀릴 네. 거예요. 제 70km가 빠지면 또 틀려지고요. 아, 사장님 혼자 탈 때하고 또 틀려요. 경차는 그게 되게 심해요. 맞아요. 네. 네. 되게 심해요, 경차는. 저 두 번째 신에서 유턴할게요. 네, 알았어. 하여튼 잘 타보시고 예. 또 믿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이고. 뭐 시간 날 때 지날 때 있으면 형님이랑 같이 놀러 오십시오. 예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네.